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강아지가 조금 짖고 있는데 여기 뭐 시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서 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자, 봅시다. 어허, 분위기를 딱 이제 먼저 보는 게딱 중요하죠. 따뜻한 지방인 것 같죠? 저 침엽수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국 국기가 달려 있으니까 미국인 것 같고, 그렇죠? 미국인 것 같고, 나무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거 오픈카네. 이야, 이 아저씨가 그냥 멋있게 차려입고 그냥 오픈카로 몰고 있습니다. 뭔가 목재 같은 게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 목재 같은 게 있네요. 그쵸? 아, 그래도 그 침엽수도 있네. 자, 동부일까요? 서부일까요? 이제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무슨 간판이 있었습니다. 올 트래픽. 무슨 뜻일까? 여기로 한번 가보자. 여기 뭐가? 미국인 건 지금 결정된 것 같죠? 미국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야, 여러분 보시기에 동부 같습니까? 서부 같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보자. 뭐야. 마운틴 탑. 뭐라고 써있지? 어디야, 여기가. 산이 있는 지방인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보자, 이런 거 뭐라고 써있나? United Financial. Wine Tasting and Sales. Wine Tasting and Riverfront. 캘리포니아가인가? 캘리포니아인가? 근데 지금 보면 32, 48, 219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이거 뭐 프랑스 국기인가요? 어디야? 이거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미국인 거 같고 퀘벡주 근처인가? 프랑스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나무 보면 서부인 것 같은데 와인도 있고 하면 그쵸? 캘리포니아 아닌가? 되게 멋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서부 느낌이야 서부로 해보자 캘리포니아로 해볼게요 캘리포니아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동부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틀리네 야, 이거 미국 엄청 넓죠? 3,640km, 84km 떨어져 있어. 어디야, 여기가? 웨스트 버지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막 지방이 있는데, 그죠? 오, 멕시코 뭐 이런 데 아닌가? 근데, 굉장히, 붉어요. 그죠? 뭔가, 땅이. 오스트레일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은 남아공 좀더 가봅시다.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단서가 없으면 뭐 전혀 모르죠. 와 진짜 와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이 황량한 이 건조한 지역. 와 어떤 생물들이 살까요 여기는? 야 그쵸 여러분? 예. 떠리님, 어떠십니까? 떠리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황량하지 않습니까? 떠리님, 어저께 맛있는 디저트 요리 올리셨던데. 디저트 드시는 거 올리셨던데, 먹방.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면서. 먹방은 떠리님 먹방이 최고죠, 여러분. 그쵸? 검색해서 꼭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자, 가볼까? 가만있어봐. 아, 아무래도 그거 같다. 아, 이 끝도 없는 이. 와, 엄청나다, 진짜. 그래서 저기 간판이 하나, 뭐가 있는데? 야, 저게 좀, 그게 좀 돼줘야 되는데? 한번 써봐.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아,
자동차도 하나도 없네. 야, 너무 삭막하다. 호주일까요? 남아공일까요? 아, 진짜 엄청 헷갈리네. 남아공으로 한번 해볼까? 어, 남아공 맞았어. 야, 또 이렇게 또 가끔가다 찍어서 맞추면 기분이 되게 좋죠. 자,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어,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러네. 어, 열대 같은데요, 열대?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일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강아지가 6마리가 있어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쳐서. 물론 다 옆집 개가 나온 건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진짜. 여기 가면서 뭐 성당인 것 같죠? 난민인 것 같아요, 그죠? 필리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아, 남미에 가까운 것 같죠? 그죠? 아, 남미?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네. 아,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뭔가 문자가 나오거나, 이제 스페인인지 지금 포르투갈, 심콜. 오토클라비 자트? 클라. 근데 이거는 또 수입품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먹어가지고 모르지. 아, 그래서 봐. 어, 이런 거 보면 또, 말 타고 다니시네요. 아, 이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냐? 이거 또 어디야? 와, 라난큘러스 같은데? 야, 이런 분들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씨, 이거 언제 찾냐? 세르비아 같은 데인가? 아, 나 전혀 추측 못하겠네. 아, 인종을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사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아, 잠시만, 여기 뭐. 간판. 오케이, 간판, 좀 더. 아, 간판. 48초밖에 안 남았어. 아, 스페인. 스페인이다, 스페인. 아니네. 어디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와, 이걸 어째 맞힌다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이네. 야, 요번에 어렵다. 요번에 어려워. 아우, 수준 좀 있는데? 이거 만점도 못 넘겠는데, 이거? 야, 이런 치욕이 있나.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 어딜까요, 여긴 또? 봐. 산길입니다. 와, 이거 어디야?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나라 같진 않죠, 그죠? 야, 루마니아라니. 야, 루마니아. 루마니아면 저거 아니에요? 드라큘라 전설 있는 거? 와, 이거 뭐야? 아, 뭐라고 써있나 보자. 플레이스, 패싱 플레이스. 패싱 플레이스는 영어잖아요. 그런데 돌담 같은 게 있고 길이 좁다. 그러면 유럽이겠죠? 유럽에서 영어 쓴 나라가 어디지? 역시 영국이겠죠, 영국. 영국의 산 지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이거 어디야? 이거 뭐, 이거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뭐 알 수가 있나, 이거. 영국의 산, 조금, 영국, 아, 영국이 아닐 수도 있지. 캐나다일 수도 있지. 그죠? 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어, 그래서 이게 좀 땅이 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캐나다인가? 아니야, 캐나다는 이런 돌담 같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왠지. 하하, 알 수가 없네.
영국으로 찍어보자. 영국에 조금 북쪽? 아니야.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아. 이런데? 영국 맞았다. 그나마 북쪽이네. 스코틀랜드도 그렇네. 스코틀랜드였어요, 여러분. 아, 스코틀랜드 엄청나구나. 살림이. 야, 여기 진짜.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스코틀랜드까지 못 넘어갔던 거였구만.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점이야? 아, 그래도 만 점은 넘겠네, 잘하면.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오, 이 겨울 풍경. 와, 이거 멋있다.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거? 호수인가? 와, 이것도 지금 또 가봅시다, 한번. 캐나다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캐나다 너무 넓으니까. 혹시 시베리아 같은 건 아니겠지? 야, 이 침엽수림 보십시오. 야, 미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강아지야, 왜? 오늘 강아지는 실컷 놀아줬는데도, 그쵸? 강아지들은 만족을 모른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내가 나중에, 저 동영상 많이 올려놨죠? 한번 봐주세요. 진짜 귀여워요. 시골 강아지들이.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옆집 개 강아지가 두 마리를 주셔가지고, 와, 이거 뭐야? 웨스트워드 바운드. 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UC? 왠지 캐나다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부동산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 이 엄청난 이 침엽수. 그런데, 유럽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죠. 와, 이런 방갈로 같은 게 있네. 와, 이건 뭐야. 야, 이런데 밤 되면 되게 무섭겠다. 곰 나오고 막 그러겠다. 와, 벌써 여기야. 캠핑장인가? 알 수가 없네, 근데. 캐나다 같아요, 그죠? 캐나다 같은데, 캐나다 워낙 넓으니까. 근데 캐나다 중에서도 좀 서부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드는데, 왜냐고 물으신다면 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 특별히 근거는 없고. 아, 이거 캐나다 하면 또, 그것도 엄청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 이거 또, 소리가 어디야? 간판 있나, 혹시? 간판이 아니군요. 아, 미국일 수도 있고 캐나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데도 해볼까? 여기가 좀더 북쪽일까? 아, 북쪽에 캐나다를 해볼게요. 맞았다. 오, 370km밖에 안 떨어졌어. 미국이네. 미국의 몬태나주였네. 와, 비슷하게 맞췄네. 여기에 근처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만점 넘었다. 아, 최면은 그래도 살렸, 최면은 덜 구겼네, 그래도. 아, 반은 맞췄으니까. 여기서 너무, 너무 틀렸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